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엘리트 불엘 아니면은 불엘엘 아닌데 그렇게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불엘 그냥 맵이 좀 별로네. 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심장과 창방이 잘못된 게 아닐까. 게임을 너무 흉악하게 만들어놨어. 자가스리 뭐야 살려줘요. 너무 센데? 저 미들 슬라임 쟤네는 좀 아, 나 자가수리도 못하네. 아이, 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게임 만든 놈 나와. 야, 메가 크립. 아유. 아. 소음 얼어붙은 날 젠장 에너자이저 재구성 최적화. 최적화밖에 없겠지? 디펙트 진짜 요거 아유
반복. 엘리트 잡기 너무 힘든 덱되네. 자가수리 넣지 말걸. 일반 먹어야겠다. 정제된 혼돈. 소파레포 터보. 전기 역학 망캐. 텅스텐 막대 자가수리. 텅스텐 막대 잘 나왔네. 이거 굿. 버퍼 기계학습 증폭. 세 개 다 들고 가고 싶네. 기계학습이 제일 나으려나? 얼알이라서 버퍼는 4코스트 코스튬을 먹을 수 있을랑가. 자가수리 2장에 커피. 엘리트 네 마리 갈 수 있네. 근데 전기 역학 없어서 못 갈 듯. 아이, 나 버퍼 나왔는데 이 자식들이. 야. 아이. 빙하 번개구체.
왜 다 쓸모없어 보이지? 내 눈이 잘못됐나? 어, 아, 텅스텐이구나. 아, 진짜 디펙트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너무 꼽다. 아무튼. 빙하.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 나오나? 아, 이런 메리 까먹었다. 어, 저렇게 안 맞네. 야, 야, 좀 부장님 잡으라고. 엘리트 가야겠지? 아닌가? 왼쪽으로 빠질까? 이쪽도 엘리트 두 마리긴 해. 상점 보고 한번 파워업 하는 게. 오, 젠장. 이걸 이시를 잡네. 실력겜 100개 메아리. 와플. 꺽. 니가 몇 멋지죠? 나도 알고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슈퍼페스타니까 상인 대사도 빠른 거 봐. 대기 다 파워카드라서 뭐가 없을 것 같은데. 난 골대가 좋아요.
뭔가 사지 그래요? 포션 하나 사서 엘리트 잡을까? 상인은 돈 벌어서 어디다 쓸까? 터보 이미 있지. 유물 두 개 이벤트. 빨간 놈은 파워 카드는 가능하다니까. 이런. 동선 홀로그램 호베어파기. 홀로그램 만한 게 없겠는데. 둥둥둥. 메리 왜 썼지? 전기 안 나오나? 축전기만 나와 주면 될 것 같은데. 이막 최강 조합 나왔네. 하지만 디펙트가 더 강했다고 한다. 탐. 포션으로 액상기 없을 수 있긴 한데. 아이 메아리 쓰고 쓸까? 욕심인가? 그냥 때려도 잡을 수 있지?
메아리가 좋아. 이중시선 갖고 와 빨리. 버퍼 탐색 핵분열, 핵분열 빼고 다 줄래. 탐색을 넣을까? 버퍼를 넣을까? 버퍼 에이? 스네코 쓸 때가 아니지? 아닌가? 빙하 두 장이나 있으니까 스네코 각이긴 하네. 창공 찾자. 스네코 중독이다. 아, 인간아. 엘리트 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찾고 싶은데. 카카. 카카. 버퍼 오스틱 개꿀. 엘리트 가도 되겠다. 선에코가 함께한다. 도약 필요없겠지. 빙하가 더 아닌가? 27장이니까 아니야. 버퍼로 막으면 돼. 또퍼. 전경기 먹을까? 전경기다 전경기. 일반복 더 보자. 버퍼 6개. 안녕하세요. 폭풍. 역장, 역장 필요 없겠지. 빙하가 더... 아이, 빙하 안 나오나? 어? 조각 두 장이면 충분하긴 한데. 모르겠다. 얘는 버퍼만 쓰면 이기겠네. 예,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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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예,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렉 걸려서 빡종하는 과도사. 아, 물음표도 볼까 옆에 가서? 아, 어떡하지? 그냥 전경기 많이 보는 게 더 좋으려나? 아, 전경기 많이 보자. 이거 카드 더 봐야지. 아, 때렸는데 진짜 때림. 길 씹히는 버그인데.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를 넣을까? 재활용을 넣을까? 재활용이 좀 더 낫겠지? 여러 번 쓸 수 있고. 폭풍 폭풍. 탐색으로 메아리가 좋을까? 이거는 버퍼 더블인가 조각 더블인가 뭐가 맞지? 편향 더블이 맞나? 편향 더블이 제일 낫겠네. 대중시장. 대중시장은 필요할까? 부채 만드는 카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둠 시계 때릴 때는 괜찮겠는데. 지금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맞고 비치울까? 버퍼를 써야 되나? 와우. 코스트가 너무 별론데. 와우, 미친 도라이 같은 게. 축전기. 아이, 열받네. 쓰레기 게임. 일반 몹 더 보자. 또 하나의 가족. 소비 필요없죠. 그렇지, 필요없죠. 홀로나 터보. 상점 가서 기생충 지울까? 버퍼로 막을 수 있겠다. 에, 메아리 버퍼 개좋네. 메아리 스네코 버퍼.
렉원스는 로봇색. 아, 눈축선기. 기생충 그 뭐 키워줄게만. 응? 내가 잘 키워줄게. 하하, 아니 이거 말고. 저거 아님. 어우 이거 어떡하지. 저거 좀 잡아봐. 휴. 진짜 랜덤 타겟 개 힘듦. 스네코. 아이고 이것까지 결국 다 챙겨주시네. 근데 카카임 갓겜. 호기심과 창의력의 대결. 인지 편향 쓰면 되겠지? 좋아, 딜밤. 역시 파워가 많으면 이길 수. 파워가 모자라면 지는데 파워가 충분하면은 이길 수 있어. 핑핑이 스웩 또 튀었네. 탐색 빠졌어. 아니 터보. 뒤지컨. 강력하다. RR 디펙트. RR. 빙 하나 강화할까? 아 빙하 강화해봤자 별. 근데 아, 강몽 강화자. 메아리 강몽. 방전. 아하. 버퍼 가져오는 게 제일 나은가? 버퍼가 제일 낫겠죠? 아, 메아리 가져올까? 자가수리로 다시 채우면 되지. 안 되나? 안 된다.
흠이 이게 뭐야? 어서오세요. 너무 편하게 올라와서 집중을 못했네. 아이 파지직 그러지. 이런 아 이렇게 쉽게 잡을 거를 갖다가 가방 폭풍, 창공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메아리 쓸 여유나 이런 거 없잖아. 이거 어떡함? 버퍼 쓸까? 폭풍, 창공, 버퍼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단타가 안 나오겠지. 어? 단타 나오네. 어쩐 일로? 메아리가 저 밑에 있다. 메아리가 그렇지 뭐. 조각 메아리 빙하 이긴 것 같아요. 아닌가. 야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대충 포션 먹고 수비 두 개 올릴까? 포스트 상태가 참 이겼나? 이겼지. 방전 3개니까 그냥 모두 맞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 32, 36. 끝. 갑분사. 창방에서 너무 집중 안 했다. 승리. 어랄 먹고 쉽게 했네요. 선에코 사실 디펙트 엄청 사기캐인 거 아니냐 크크로크크 크크로크크
디펙트 사기 케어 아니냐. 스네코가 이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